우와, 세종시 교육청이 벌써 10년이 넘었다는데? 그래, 우리도 그만큼 세종에서 성장한 거지. 근데 며칠로 정했어? 나 뭐 할 것 같은데? 글쎄, 뭐 하고 싶은데? 우린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기억나?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자랐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신나게 뛰어노는 시간이 더 많았어. 아이답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유치원 놀이터에서, 생태 체험장에서 즐겼던 다양한 활동들은 내 창의력을 쑥쑥 자라나게 해줬어. 우리 세종은 모든 유치원에 간호사쌤이 계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었지. 그뿐만이 아니야. 육아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에겐 양육코칭도 해주셨어. 몸도 마음도 튼튼, 부모님은 마음 든든. 초등학교 때는 말이지, 선생님만의 특별한 수업으로 생각을 쏙쏙 키울 수 있었어. 선생님께서는 수업 디자이너가 되어 배움이 즐겁게 느끼도록 도와주셨고, 한 반에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선생님과 충분히 소통하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 우리는 수업만 들었던 게 아니야. 우리가 사는 마을에 탐방하고, 우리 시의 명소를 답사하고, 친구들에게 소개도 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좋아졌어. 그리고 우리가 모두 똑같은 배움의 속도를 가진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저마다의 속도로 배움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두드림 학교 덕분에 나도 탄탄한 기초 실력을 쌓을 수 있었지. 이게 다가 아니야. 너도 방과후 수업 참여해봤지. 정말 다양한 수업이 있잖아. 덕분에 우리는 교과 외에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부모님들도 맘 놓고 일에 집중할 수 있었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였어. 중학교에 가니 내가 무엇을 잘하고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살고 싶은지 고민이 깊어졌어. 그래서 다양한 진로교육과 체험활동에 참여해봤지. 상담도 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직접 체험도 해보면서 적성과 흥미를 찾아갈 수 있었어. 또 3학년 2학기 진로집중학기를 통해 내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었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을 찾고 싶은 친구들은 일반학교에서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어. 한 명 한 명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이라 학생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배울 수 있지. 내 친구 중에는 이 특별한 수업을 받고 새로운 꿈을 찾은 친구도 있어. 나를 알아가고 나다움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어. 고등학생인 지금 나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지. 공부를 해야 할까?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야 할까? 고민이 많은 시기였지만, 탄탄한 교과 프로그램으로 학습하고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 많아 더 확실하게 내 미래의 방향을 정확히 찾을 수 있어. 또 우리 세종에서는 내가 배우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있어서 진로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됐지. 수업하시는 선생님도 모두 전문 강사이기 때문에 배움의 질이 확 다르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동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었어. 특수교육에도 더욱 신경 써서 차별 없는 교육 정책으로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 우리 모두 사회 구성원으로 더 동등하게, 더 자신 있게. 이 모든 게 잘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 바로 행복한 선생님들이지. 학생과 교사, 그리고 부모님까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 교육이야.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넌 어때? 그러게. 나도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고민이야. 모두가 특별해지고 무엇이든 가능한 세종 교육.